포항지진이 지열발전소 때문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지열발전 사업을 주도한 정부가 책임을 피하기 힘들게 됐습니다. 포항시가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신속한 피해 배상과 지역 재건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신속한 지진 피해 배상을 위해선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개별 소송만으로는 재산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액을 산정하기도 어렵고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린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소송 결과에 따라 배상하겠다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입장에 대해선 기대에 한참 못 미친다고 일축했습니다. 특별법을 만들어서 거기에 따라서 해야 법적인 타당성도 갖추고 또이 광범위한 그런 피해에 대해서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다. 이 시장은 포항은 지진으로 인해 그동안 인구 감소와 투자 심리 위축 등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범정부 차원의 대책 기구를 구성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특히 최대 피해 지역 흥해에 추진 중인 특별 도시재생 사업의 경우 범정부 차원의 패키지 지원 사업을 더해 지역을 재건하는 수준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또 지열발전소의 완전 폐쇄와 안전한 원상복구, 지진 계측기 설치를 통한 실시간 지진 정보 공개는 물론이고 장기면 등에 추진 중인 이산화탄소 저장 시설도 폐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지질 조사조차 하지 않은 등의 지열발전소 건설 과정의 문제점에 대해선 포항시로서는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국책사업으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거를 전국적으로 몇 개를 놓고 공모해서 여기 가장 좋겠다 해서 선정한 거기 때문에 당신은 당연히 정부를 믿고 과학자를 믿었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아직도 대피소와 임시주택을 떠나지 못한 이재민들의 주거 문제도 서둘러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세 임대료 이나 연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검토가 될수 있도록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한편 이번 사태와 관련해 포항 시민 모두가 특별법 제정을 포함한 정부의 책임 있는 대책을 촉구하고 나선 것과 달리 포항을 대표하는 김정재, 박명재 두 지역구 의원은 제때 공식 입장조차 내놓지 않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